뚫혀버린 겁니까? 그쪽을 다 뚫혀버린 겁니까? 위에까지 다 뚫혀버렸습니까? 버려져 버렸어요. 아예 버려져 버렸어요. 급하나고. 지금 이제 피를 다 이렇게 지금 통을 여러 개를 대가지고 빼고 있는 거네요. 불순물이에요. 예. 아, 불순물 하고요. 예. 돼지가 사람을 받으면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고. 아, 보험이 안 된다고요? 아, 보험이 안 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도덕는 법이. 예. 우리나라 관련 시에서 요즘의 그 삼성 아래였는데. 예. 삼성의 자체에서 돼지 받으면 사람을 살아가지는 보험이 해당이 된대. 돼지가 사람을 받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돼지가 여기를 받아버려가지고 완전 자살났는지 죽든 안 죽든 자살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돼지고 뭐 쌓여놓고 돼지가 뭐 사고 날라고 그런 것이 없다고요. 경험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유해조수를 할 때 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런 네.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보험이 네. 이제 그 속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총을 쏴고 사람이 여기서 총을 쏘면서 돼지가 된다는 거 개가 맞지도 않고 예. 뭐 다른 것이 맞아서는 사고 나면 되는데 돼지가 사람을 받았구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해조수라는 거는 우리 그 호수들이 협사님들이 네. 돼지를 그 포획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에 대한 위험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개가 소를 물거나 염소를 물은 거는 보험이 되는데 네, 보험 되지. 돼지가 사람을 공격한 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 보험이 안 된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도 안 가. 아, 그럼 이번에 그럼 보험 처리가 지금 안 되신 겁니까? 보험에서는. 아니 이제 막 이제 아니 네. 일주일 내놓은데 네. 아니 뭔데 그 계장이 담당 계장이 두 번이나 와서 예, 예. 나 이 전체 수술을 때나 그래도 왔는지 모르게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나오고 예. 나 아직 4, 5 처리가 어찌 될란가 항행부에 좀 의뢰를 해봐야겠다 그래. 아, 지금 이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광역시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럼 원래는 이제 그렇게 예. 돼야 되는데 거의 안 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개하고는 돼지가 사람을 받아서 다친 거는 안 된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 협사님들의 생명은 누가 담보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것 때문에 보험. 이제 죽어버리면 시에서 보상해 주던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보험이 안 된다게. 근데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이번에 유해조수라는 거야. 아무.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이게. 한정부 법이 네. 개판 5분 전에 요리 붙이고 요리. 저렇게 저리 대기업만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 그런 삼성증권 이런 데만 예. 조목조목 해갖고 중목 다 빼버려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돼지가 유해조수를 하다가 이런 남에게 다친 거 이게 네. 100% 일 첫 번째 해당이 돼야지. 그렇죠. 안된다게 돼지하고 돼지 사람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를 잡아라고 해서 잡은 건데. 그러지. 잡으러 간 사람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짐승을 물은 거는 보험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개가 염소를 물거나 짐승을 물은 건 되는데,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사고는 지금 얼만큼 많이 나신 겁니까? 한 250개 전에 저하고서 한 20m 받고 저리 빠질 전에 물어 와서 바로 받아놓는데 요 인연하고 요 가지고 요리 다 나갔지 못해. 아 가지고 다 나가버려. 사실은 또 저희 아는 분들께서는 또 이게 사망 사고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뉴스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다 지인들인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까딱 잘못했으면 예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한경부에서도 예. 그 조목조목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예. 그걸 물어봐서 이해가 되지. 예, 예, 그리 행정공무원들은 무조건 예. 돼지가 받아서 죽어도 안 된다는 얘기라. 예. 아.
보험이. 근데 이거는 봉사활동인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을 그래, 해달라고 그래. 의뢰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보험 처리 자체, 보험을 들으라서 들었는데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그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포수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도 보험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돼지가 직접 떠박았는데도 보험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좀 그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직 보험회사랑 시청이랑 협의가 아무것도 안 된 거네. 어떻게 어떤 데뭐라고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적응 안 되면 이제 경제 차원에서 사오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 못다 합치고 배뇨 고문들한 거에 예. 금방도 자리 앉아서 연락하고 저걸 갖고 온 거 많이 그래. 그러면 혹시 그 야생생물보호협회나 그 협회 차원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거 없어. 협회에서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조치도 없었고요. 아니고 그냥 막 그냥 일주일 되는 거 예. 그런 거 없어. 협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네요. 그렇지. 나가자. 그 행정실에서 나가 다 지역인 경관이든지 대처든지 전부 나가 만들어 나가 해놨는데 예. 그 서둘러서 부회장들이 있어 서둘러서 돈으로는 이것도 아직 그런 건 안 만들고 있어. 전부 연설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 대처는 흥미를 가장 신청해 방향에서 흥미를 유효조소이 경찰서에 총기 받는 흥미나 이런 걸 싹 조목조목 해갖고 그것을 연설해갖고 저 학명부에 올려고 그랬는지 예. 그러면 아니 우리 그 회원들 아직 없어 그런 거 회장님이 그게 다 처리하셨다고 했지? 아 그대로 나가서 예. 처리하는 게 근데 빨리 누군가 나서서 이거를 알려가지고 예, 그래 대신 해야지. 해줄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보고 예. 지내보고 예. 제가 저 야생생물보호협회에도 저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방송으로 말고에 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해보고. 이제 관할 신문사에서 이제 와서 사진 찍고. 예. 이제 그것도 그 기자 그 신문사 한 사람도 말이 아니다 그요. 예, 그죠. 그 관련 이제 신청에다가 그걸 해보려 해본다는데 뭐라 하냐 저도 광역시청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고 우리 야생생물보호협회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해법을 좀 찾아달라고 해보고. 안 되면 뭐 청와대에도 그 신문국에도 민원을 한번 내보고 이렇게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으니까 예, 예. 우리 말고 우리 뒤에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보냐고 모르거든. 예, 예. 그 이번에는 특히나 보통 때도 유해조수라는 게 있지만 돼지 열병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은 그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앙 컨트롤이 이게 정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정부죠. 예, 정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거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보상관계도 정부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거의 상경에도 난 여름 일을 젊은 거 보면서 밀고 와서 그런 모양이다 예. 지난번에 그냥 유해조사 할 때처럼 똑같이 그냥 보험으로 해버렸고 적용이 안 돼버린다 그지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계정하고 돼지가 사람마다 상처난 거는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뭐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 저희는 또 보험회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지만 또 중앙에서 이거를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돼지열병이라는 규제는 그렇지, 그렇지. 조금 틀리지. 예, 그래서 중앙에서 책임을 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맞아요, 맞아요.